안녕하십니까, 링컨입니다. 지금 이 앞전 영상에서는 장착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실착을 다 마치고 난 모양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사진으로 담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뻐요. 일반, 이제, BMW 정품이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이고, 이게 이 앞전에 말했듯이 3D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리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약간 희소성은 있어요. 희소성은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위쪽이 이렇게 조금 살짝 높이 올라와 있죠. 상당히 각도가. 그리고 옆에서 봐도 위로 상당히 솟구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덕테일처럼 완전히 위로 빠딱 쓴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과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밋밋하지도 않고 카본 결이 보이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잘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시면은 가운데는 참 슬픈데 주차하다가 박은 거 이거 아직 안 됐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잘 장착을 했다라고는 했는데 막상 보니 여기 지금 살짝 떠 있죠. 그리고 가장 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는 하는데 사진이 잘 안 보이네. 잠시만요. 네. 이쪽 부분이 떠 있어요. 올라가서 직각으로 되어 있는 끝부분이 여기는 여긴데 이 스포일러는 위쪽에 되어 있죠. 이게 살짝 제가 여기서 좀 위쪽으로 장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눌러서 붙일 수는 있는데 더 이상 크게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자, 문제 그 장면입니다. 이쪽은 잘 붙었는데 얘가 깨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깨져도 되나? 이게 이쪽도 아까처럼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붙여서 나중에 다시 한번 뗐다가 조금 더 아랫다 붙여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 이게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게 금형 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조사와 연락을 좀 해봤는데 이거가 아마 어떤 문제인지 직접 봐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걸 나중에 다시 뜯어서 반품을 하고 다른 제품으로 받게 됐어요. 그 다른 제품으로 받은 거는 이제 다른 제품 또다시 찾기를 작성을 해서 아마 동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인 걸로.